아, 네. 사전 강의 녹화를 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여기 배경이 좀 달라졌죠? 원래 사무실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라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록콜록 하는 사람은 옆에 지금 아내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딸이 있거든요. 한 30개월 된 딸이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잠에 들어서 둘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낮에는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밤에 이제 그 친구가 자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애기 장난감도 하나 보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약간 감을 잡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리니어 모델이라던가, sum of squared error라는 그 코스트 함수. 그래서 모델이랑 코스트 함수를 합쳐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서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던가 그런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아마 지나왔을 거예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확장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비슷했죠.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 모델에 맞는 코스트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였죠.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거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때,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뭐 펄셉트론 모델이 되기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코스트 함수가 달랐잖아요. 그거에 맞는 코스트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요런 흐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제 리니어 모델 말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요거 리그레션에서도 쓰이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볼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볼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애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데 비슷한 양상이라고 함은 어떤 모델이 주어지고 그 모델에 대한 코스트를 정의를 해서 걔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걔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건데, 우리가, 요런 흐름, 요런 어떤 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최적화 문제라고 해요. 어떤 주어진 함수를 최소로 만들거나 최대로 만드는데,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조건 하에서 조건이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돼요. 모델이랑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최소 또는 최대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런 걸 최적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도 사실은 최적화였고 펄셉트론도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렇고 얘네도 사실 다 최적화 문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건데, 서포트 벡터 머신도 마찬가지로 최적화예요. 최적화는 최적화인데, 이번에 사용하는 최적화는 조금 더 어려운 어떤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던, 그런 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편한 편이거든요. 간단한 편이에요. 최적화 문제를 풀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냥 풀 수가 있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적화 문제냐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컨벡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볼록이죠. 어쨌든 볼록 최적화 내지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차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들어갈 건데, 서포트 벡터 머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다루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아마 제가 확신하건데 학부에서 머신러닝을 가리키면서 학부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치면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알려주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많지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매 학기마다 욕심을 내서 이 내용을 항상 커버를 하고 가요. 왜냐하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우리가 보통 최적화라는 걸 배우면은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조금 고급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단순히 머신러닝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만 배우려면은 제 생각에는 대학원 수업, 대학원에서 한 학기 수업 정도 나오는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수업이 나오는 분량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배울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사전 강의 한두 강으로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러는 이유는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이왕 하는 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전 강의에서만 한거 가지고 어디 가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나다 배웠어요라고 말은 못해도 아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다. 이거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안다.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학기 좀 욕심을 내서 가르쳐 드리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차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하다 보면은 얘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벌한 옵티멈이 존재해요. 이게 여러분들 수학에서 어떤 해,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랑 그 존재하는 해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랑 그두 가지가 나뉘거든요. 좀 수학에서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그지스턴스라고 해서 먼저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단 글로벌한 옵티멈이 존재하냐 마냐. 일단 그거를 찾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컨벡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찾는 방법도 이미 알려져 있어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걸 보장을 못 하잖아요. 글로벌을 보장을 못 하고 항상 로컬에만 수렴을 할 거고, 뭐 운이 좋으면 글로벌로 갈 수도 있는데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돼요. 얘가 글로벌한 옵티멈이라는 걸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게 파워풀한 방법이 되겠죠. 최적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글로벌한 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찾을 수 있고 그 찾는 방법도 알려져 있다. 요거를 일단, 기억해두고 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사전 강의를 두 파트로 할 건데 첫 번째는
좀 최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배경을 까는 그런 시간. 그리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한번 풀어는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풀 건데, 그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푸는지는 다음 시간에 사전 강의 10강에서 조금 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그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일단 사전 강의 9강에서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뭐고, 언제 이거를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라고 부르는지 그런 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시작해 보죠. 일단 한 가지 예를 들 겁니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푸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어디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공 수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뭐 곱해가지고 더해서 뭘풀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요런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점을 찾고 싶어요. 요런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점을 찾고 싶은데 만약에 얘만 띡 주어져 있으면은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x, y, 주어진 x, y에 대한 함수 두 개의 합으로 정의가 된이 함수를 최소로 만들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항상 최적화 문제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이렇게 subject to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구속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constraint로 뭐, subject to 한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명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주어진 구속 조건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구속 조건이에요. 뭐, 얘를 다르게 써서 gx, y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걔는 0이다. 라고 써도 되죠. 근데 요 문제를 여러분들 일단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거 이미 해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x랑 y라는 평면에다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구속 조건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원을 좀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뭐예요? 요 구속 조건을 그 여기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리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얘를 만족하는 x, y들을 모아놓은 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fx, y라는 함수를 최소가 되는 점을 찾고 싶어요. 얘를 최소로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얘를 F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넘겨서 써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절편을 F 함수 값으로 갖는 1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렇게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에서 교차를 하죠. 요때, 여기 위치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원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x 더하기 y는 0이 되죠. 왜요? 얘의 절편이 0이잖아요. y절편이 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구속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러면서
두 개의 합은 0이 되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요 점이랑 요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y절편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y절편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요 점이랑 요 점에서 각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고 x 더하기 y는 2분의 1이 되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최대겠어요?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서 접할 때그 x 더하기 y가 최대가 되는 점이죠. 반대로 이쪽에서 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여기에서 접할 때, 여기에서 접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면서 x 플러스 y는 최소가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주어진 fx, 요거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그 대상이고, 우리가 subject2라고 해서 gx가 0이라는 constraint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최소로 만들고 싶은 함수 f랑 equal 0이라는 형태로 정의가 된 함수 g, constraint 함수 g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원래 있던 변수랑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이 추가하는 변수를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라그랑지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에서 따왔나? 뭐 그럴 것 같고, 멀티플라이어라고 한 이유는 요 함수, 요 L이라는 요 함수의 모양에 달려 있어요. 이 L이라는 함수는 일단 우리가 최소로 만들고 싶은 그 함수 더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컨스트레인트 함수에 곱한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실제로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fx라는 함수에다가 람다를 곱한 gxy라는 함수. 여기가 gxy죠. 그러니까 fx 더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gx. 이렇게 함수를 하나 새로 정의를 한 거예요. 별거 없죠. 그냥 오브젝티브, 그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함수랑 컨스트레인트 함수 요거 두 개를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컨스트레인트 앞에다가 뭐 하나 곱했잖아요. 멀티플라이어 하나 곱했잖아요. 곱해서 더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렇게 정의를 한 L이라는 함수에 요렇게 정의를 한 L이라는 함수에 최대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요렇게 새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얘의 최대나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원래 풀려고 했던 이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의 해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요 L이라는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찾고 싶어서 우리는 일단 맨 처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풋이 3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 그레디언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요 L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함수 L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함수 L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미분이 0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미분이 0이 되는 점 중에 최대나 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0이다 라고 해보면은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 되어야 돼요. 여기 앞에서 정리한 게 여기까지였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x랑 y는 요 모양이 되고 그럼 x랑 y에다가 요 마이너스 2 람다분의 1을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 요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해는 요렇게 나와요.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래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1번. 람다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x랑 y는 각각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반대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2번. 람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면 x랑 y는 그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뭐예요? 요두 해가 뭐냐면 새로 정의한 함수 L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은 요거 두개 중에 하나예요. 요거 두개 중에 하나인데 이두 개의 점 중에 원래 문제에 해가 있습니다. 뭔지도 알죠? 얘죠. 얘가 해예요. 여기가 원래 문제의 해는 얘가 돼요. 반대로 얘는 요 문제의 해가 돼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흘러온 흐름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원래 문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 문제는 요런 모양이었죠. 원래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새 함수를 정의했어요. 뭘 이용을 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L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의 최대 혹은 최소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얘를 미분을 해서 0이 나오는 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해들 두 개가 나왔죠. 해가 두 개를 조사해서 해보면 요게 나와요. 원래 문제의 해가 들어있다. 어디에? 여기. L이라는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다 보면은 원래 문제의 해가 자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L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최소로 만들고 싶은 함수랑 구속 조건이 되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합쳤어요. 하나의 함수로 합쳤는데 그거를 그냥 합친 게 아니라 멀티플라이어를 하나 곱해서 하나의 함수로 합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루기 쉬운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직접 풀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L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최대 또는 최소로 만드는 점을 조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원래 문제에 해가 튀어나오더라. 요런 예제를 하나 푼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음 시간에 사전 강의 10번에서 하게 되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문제, 원래의 최적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최적화 문제에서 새로운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요, 다른 최적화 문제를 만들어요. 원래 문제랑 관련이 있는 다른 형태의 최적화 문제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된 다른 최적화 문제의 해가 원래 문제의 해가 된다. 다시. 원래 최적화 문제, 주어진 원래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그 최적화 문제, 주어진 최적화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근데 그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하나 만들어요. 원래 문제랑 관련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은 어떤 다른 형태의 문제, 최적화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다 보면 원래 문제의 해를 구하게 된다. 요 흐름입니다. 요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말로 풀어서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흐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 강의 남은 시간에는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랑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랑 뭐가 다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라 하면은 여러분들 최적이라는 말을 공학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뭐 A가 B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A가 최적이야. A가 B에 비해서 최적이야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것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해서, 아, 이게 최적입니다. 라고 말을 할수 없어요. 언제 최적이라고 말을 할수 있냐면, 최적, 옵티마이즈드 된 어떤 솔루션이라고 언제 말을 할수 있냐면요. 요런 꼴로 정의가 될수 있어야지 최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함수, 우리 얘를 이제 오브젝티브라고 할게요. 우리가 줄이고 싶은 어떤 함수, 내지는 뭐 코스트 함수,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코스트라는 함수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최소로 만들고 싶은 어떤 대상이 되는 함수.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코스트라고 해도 좀 일리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대상이 되는 함수를 최소로 만들고 싶은데 항상 이거는 이렇게 오브젝티브만으로 최적화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가 따라온다? 구속 조건이 항상 따라옵니다. 제가 매 학기 드는 예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을 가장 적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튀어나올까요? 여러분들 뭐 KTX를 탄다, 그게 아니에요. KTX를 타는 게 과연 소요 시간이 최소가 돼요? 아닐 것 같아요. 공군기지에 가서 전투기를 훔친 다음에 전투기를 몰고 가면은 그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서 가야 돼요?
내가 죽은 형태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잘게 쪼갠 다음에 나의 염기 서열을 디지털로 부산에다 보내요. 심지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도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구속 조건이 필요해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라. 다만,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만을 사용해서, 아니면 자가용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이 줄어들죠. 그쵸? 뭐, 버스, KTX,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거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구속 조건을 만약에 달리해서, 뭐, 자가용을 이용을 하되, 너가 직접 운전을 해서 네 차를 몰고 가되,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뭐, 티맵 같은 거, 내비게이션에서, 뭐, 최소 시간으로 가는 길이 있고, 최단거리로 가는 게 있고, 뭐,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속 조건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그 최적화 문제에, 가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쵸. 구속 조건이 중요합니다. 오브젝티브 함수는 최적화니까 일단 기본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구속 조건이 항상 같이 딸려와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는 구속 조건. 얘를 우리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를게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쵸. 그냥 말 그대로, 부등호로 된 구속 조건.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equality constraint. 등호로 된 constraint. 그쵸? 구속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함수로 바꾸는데, 그 함수가 하나는 부등호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애들은 이제 등호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 그런 걸로 우리가 딱두 개로 구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호로 나타내는 거는 fi라는 함수를 쓰고, 등호로 나타내는 거는 hi라는 걸로 하는데, 항상 방향을 이렇게 할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0으로 딱 몰아 쓸수 있죠. 아까 앞에서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는데, 얘를 다 저쪽으로 넘기면은 equal 0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다 넘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부호가 그러면은 부호를 반대로 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다드 폼,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 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로 쓸 때는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등호는 0과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F0라는 오브젝티브, FI라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HI라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적화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최적화 문제가 언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되냐?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많은 종류의 최적화 문제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앞에서 말했던 뭐 경로 찾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회로를 설계하는 것도 최적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 기판 안에 뭐 들어가야 되는 소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나 뭐 경로 같은 거, 그러니까 기판 자체를 설계를 하는 것도 최적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기계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최적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최적화 문제는. 제가 전공이 기계과라서 지금 이런 것만 들었지. 아니면은 뭐, 경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산업공학에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최적화 문제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냐면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때 우리는 이 최적화 문제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다라고 말을 해요. 언제냐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언제가 되냐면요.
요런 모양이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equality constraint가 이렇게 쓸게요. 리니어 해야 돼요. equality constraint가 리니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objective function이랑 inequality constraint들이 convex function이어야 돼요. 뭐 볼록 함수여야 돼요. 언제 볼록 함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convex optimization이라고 해요. 오브젝티브랑 이니퀄리티는 컨벡스 함수여야 되고 이퀄리티는 리니어하게 나타나야 돼요. 요거를 만족할 때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만족하기만 하면 뭐다? 글로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형태의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우리가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그 해를 정말 아주 일반적인 꼴로 정의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모든 이 스탠다드 폼의 스탠다드 폼의 옵티미제이션을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죠. 그런 거는 구할 수 있으면 참 돈을 떼로 벌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인 경우에는 글로벌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그한 학기짜리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요런 함수들의 조건을 만족을 할때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를 유도를 하는지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성질들이 아마 이런 성질들이겠죠. 각각의 함수들이 컨벡스 펑션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리니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마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론만 보자면 오브젝티브랑 이니퀄리티가 컨벡스 함수고 이퀄리티가 리니어 할 때. 그때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글로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말하면 돼요? 컨벡스 함수가 뭔가요? 첫 번째, 컨벡스 셋을 얘기를 해볼게요. 컨벡스 셋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볼록한 모양의 집합을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셋을 S라고 해볼게요. 이 셋을 이렇게 X랑 Y, 이렇게 2차원 평면에다가 그려놓은 어떤 셋을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X1, X2로 쓸게요. 이렇게 X라는 벡터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이 셋 S가 컨벡스 셋이라는 걸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요.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두 개의 점을 뽑아요. 이렇게 X라는 점이랑 이렇게 Y라는 점을 하나 뽑아볼게요. 요거는 뭐 굳이 필요 없겠네요. 2차원이라는 것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렇게 X라는 점이랑 Y라는 점을 하나 뽑을게요. 어디 안에서? Set S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잇는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요 선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겠어요? 람다 X 더하기 1 빼기 람다 Y. 다만 이때 람다는 0에서 1 사이. 라고 하면은 여기 두 점을 직선으로 잇는 이 선분이 돼요. 그쵸? 람다가 0이면은 y에 가까워지는 거고, 람다가 1이면은 x에 가까워지는 거고, 0에서 1 사이면은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이
전부 다 다시 그 셋 S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의를 만족을 하는 셋을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이 여기 주어진 이셋 S는 컨벡스 셋이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두 점을 찍더라도 그 점을 이은 직선이 전부 다그셋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떻게 찍어도 어떻게 찍더라도 항상 다 들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얘가 볼록한 모양이니까. 볼록한 모양이기 때문에 어느 두 점을 찍어도 그 사이가 전부 다셋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컨벡스하지 않은 셋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셋 S는 컨벡스 셋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요런 점두 개를 찍으면은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랑 여기가 찍혀요. 그럼 여기는 안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죠. 여기 요런 구간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벡스 하지 않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쓰면 컨벡스 셋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셋 S가 컨벡스 셋이다. 언제냐면 어떤 두 점을 뽑더라도 그두 개를 이은 선이 전부 S 안에 들어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S라는 셋이 컨벡스하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셋 안에서 어떤 두 점을 뽑더라도 그두 점을 이은 모든 선이 전부 다 다시 그셋 안에 들어오면 그셋 S는 컨벡스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돼요. 비슷하게 컨벡스 펑션을 정의해 볼게요. 컨벡스 펑션은 뭐냐면요. 잠시만요. 부호가 헷갈리네.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에요. 요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x랑 y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x랑 y를 잡았을 때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요 점은 지금 좌표평면 상에서 x,fx죠. 여기는 y,fy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선에 이 직선, 빨간색 직선의 세로축 방향의 값은 뭐냐면은 이 함수 값들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함수 값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 점. 이 가로축 위에 이 점은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가로축 위에 점은 요 x랑 y 사이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죠. 반대로 여기 아까 위에서 한 거는 여기 빨간색 두 점의 세로축으로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요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 함수랑 만나는 이 점은 x 좌표는 그러니까 가로축 좌표는 요거죠. 세로축 좌표는 뭐예요? 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로축의 위치를 요 함수에 넣은 그 결과가 세로축 위치일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 빨간색 직선이 이 초록색 이 함수의 곡선보다
더 위에 위치를 해야 돼요.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요거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여기 위치에서 얘. 얘의 세로축 위치가 얘죠. 얘는 뭐예요? 여기의 세로축 위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란색의 세로축 위치가 이 파란색의 세로축 위치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러한 경우에 함수 f가 컨벡스 펑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컨벡스 세처럼 어떤 함수가 요렇게 매끄럽게 항상 볼록한 모양이면은 요렇게 볼록한 모양이라면은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항상 그걸 연결한 직선보다 요 함수가 더 아래에 위치하죠. 요렇게 잡더라도 요 직선보다 요 함수가 더 밑에 위치하죠. 근데 반대로 이런 함수가 있다 쳐요. 요러한 부분에서는 컨벡스 하지만 요런 부분에선 컨벡스 하지 않게 되죠. 그 부등호 관계가 반대로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컨벡스 하지 않은 함수가 될 거고 요런 함수가 컨벡스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볼록한 모양을 유지하는 함수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우리가 컨벡스 함수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뭐다? 오브젝티브랑 이니퀄리티가 컨벡스하고 이퀄리티는 리니어하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